네, 생명존중 9주차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대학 내 폭력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1교시에는 그중에서 물리적인 폭력, 그리고 또 대학 내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이제 성폭력 문제들을 갖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2교시에는 데이트 폭력.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대학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또 사회적으로도 이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서 극단적으로는 뭐 살인까지 저지르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늘 그러한 얘기를 갖다 이제 데이트 폭력에서 좀 같이 포함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인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지금 어떤 연인인 여성이 지금 즐기는 그런 표정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런 표정을 갖다 이제 짓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력이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연인, 또 친구 등이 상호 간의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행하게 되는 신체적인 폭력, 또는 정서적인 폭력, 또 성적인 폭력, 또 이거 이외에도 또뭐 어떤 경제적인 폭력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데이트 폭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트 폭력은 크게 네 가지 형태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신체적 폭력의 경우에는 뭐 진짜 물리적으로 신체에다가 폭행을 가한다라든가 목 조르기라든가 흉기로 위협한다라든가 이게 다 신체적 폭력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성적인 폭력은 강제 성행위를 갖다 한다라든가 또는 성관계 영상을 갖다가 촬영을 하거나 또는 요구를 한다라든가 또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폭언을 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통제를 하거나 감시하거나 또는 협박을 하거나 또는 자해를 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다 정서적인 폭력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요소로는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를 한다라든가 또는 갈취한다라든가 또 피해 보상을 갖다가 또뭐 자꾸 들먹거리면서 그래서 위협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그런 범주 내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게 되는 데이트 폭력의 현황, 어느 정도나 될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는 작년 초에 보고가 됐었던 그런 이제 분석 내용인데요. 경찰청에서 이제 보고했었던 내용인데 2017년까지 이제 통계를 보니까 2014년부터 통계를 갖다가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가 벌써 2020년 아니에요. 2019년까지의 통계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사실 그 자료는 도표로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작년 벌써 2019년 말에도 그 표창원 의원이 국회에서 바로 이 데이트 폭력을 포함하는 그런 이제 법안을 갖다가 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때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2017년에 뭐만 3천 건이었었던 것이요. 훨씬 늘어나가지고 뭐만 5천 건막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형별로는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폭행이라든가 상해 부분. 그리고 체포, 감금, 협박, 기타.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이제 사회 문제이자 또 이러한 그 내용의 일부분은 대학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실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로 이렇게 데이트 폭력들이 왜 일어나게 될까요? 데이트 폭력의 원인을 갖다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가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다는 거예요. 연인 간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뭐 라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남녀 사이의 의사소통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또 한편에서는 어떤 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열등감이라든가 자괴감이라든가 또는 어느 한쪽의 성격 장애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어떤 그 데이트 폭력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서로 간의 신뢰 부족에서 온다는 거예요. 데이트 상대를 갖다 몰래 만난다고 생각하는 의심들. 이런 것들이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상대방에 대한 어떤 집착이라든가 또는 어떤 자기가 자라난 환경이라든가 이러한 요소들이 신뢰를 갖다가 저버리거나 또는 신뢰하지 않게 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데이트 폭력으로 발전하게 되는 이제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정신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데이트 폭력을 갖다가 하게 되는 가해자의 경우에 정신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갖다가 소유의 대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들이 결국은 데이트 폭력을 갖다가 일어나게 하는 또 발전하게 하는 그런 이제 원인들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렇게 데이트 폭력의 원인이 이제 이런데 그렇다면 왜 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뭐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데이트 폭력이 왜 지속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지속되는 원인에는 환경적인 요소를 갖다 먼저 들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협박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이 데이트 폭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거나 근절하기 위한 어떤 그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2차 가해 이런 것들이요. 또 주위에 대한 부끄러움과 창피함들. 예. 이런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주도권을 잡고 여성을 억압을 해도 예, 강제로 이렇게 해도 된다는 그러한 이제 가부장적인 전통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애정관계라는 특성상 주위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또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가 사랑 싸움이라는 게 다 뭐 그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치부해 버린다는 거. 실질적으로 어떤 경찰들이 이러한 문제에 개입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요소에 막혀서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하거나 또는 데이트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어떠한 요소냐면은요 주요 피해자인 여성들의 이제 시각이 이러한 요소로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다란 데이트 폭력이 지속되는 원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제 측면에서는 뭐냐면은 여성 혐오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확산이 되고 그러한 그 부분들도 데이트 폭력을 갖다가 근절하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저해하는 요소다. 또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이제 범죄 행위거든요. 이 범죄 행위에 대한 관리가 부재돼. 부재. 관리가 없다. 즉, 어떤 치안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잘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요소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러다 보니까는 이 데이트 폭력이 날로 굉장히 심각해지고, 진짜 폭력적인 성격을 갖다가 많이 띄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서 놀라지 마세요. 진짜 섬뜩할 정도입니다. 같이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 영상 이제 조금 이따 보실 텐데요. 특히, 가해자의 경우가, 이제 남성의 경우가 사실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은, 폭력의 원인을 상대 여성에게 전가한다는 거예요. 또, 상대를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을 하고, 또, 아까도 잠깐 나왔었지만은, 가부장적인 그런 이제 사고를 갖다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또한 측면에서는, 자기 변명. 또 자기 합리화 이런 것들로 일관하고 있고요. 정당화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이 참 굉장히 그 커다란 어떤 가해자의 특징이고요. 또 피해자를 자기 통제하에 두려고 하는 그럼으로써 협박을 갖다 가한다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어떤 그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한편에서는 이제 피해자의 측면 예, 여성의 피해자의 측면도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피해자의 측면인 여성 측면에서는 가해자의 폭력의 원인이 자기에게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거기에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러한 이제 데이트 폭력도 범죄 행위인데
이것은 가해자의 문제이고 가해자가 어떤 범죄를 갖다 저지르는 것이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를 단호히 끊는 것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는 죄책감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를 갖다 끊게 되면은 쟤는 그럼 나랑 이제 사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죄책감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한데 또 취약한 심리 상태 여성의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가해자의 집착을 애정이라든가 또는 질투 문제 이런 걸로 생각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여성이 가지는 그런 이제 특징으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야. 바로 이러한 점들이 데이트 폭력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이제 요소들이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데이트 폭력을 갖다 예방하거나 또 그에 대한 대책을 갖다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예방이라든가 대책은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거 따지면서 데이트를 하거나 연인 관계로 발전하고 그러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심을 할 필요성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폭력 성향을 갖다가 미리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대방과 평소 성에 대한 진지한 대화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섣부른 믿음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한편으로는 생각해 볼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이제 사회적인 차원으로는 이러한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데이트 폭력에 대한 대학뿐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인식을 갖다가 이것은 폭력이다. 어떤 연인 간의 어떤 사랑 싸움 이것이 아니라 폭력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재적 가해자, 피해자인 남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데이트 폭력에 대한 그런 다양한 교육들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갖다가 주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들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러한 이제 데이트 폭력의 예방이라든가 대책 이런 것들을 갖다 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트 폭력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은 여성의 인식 문제도 아까도 잠깐 여성의 특징을 갖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성의 인식 문제도 사실은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데이트 폭력을 갖다가 당한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한 40% 정도가 폭력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한다는 거예요. 연인 관계를 데이트를 지속하고 왜 그러냐면은 그 지속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헤어질 만큼 심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이유를 갖다 들고 있어요. 사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죄 행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두 번째는 나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가 참고 견딜만 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랑과 폭력은 이것은 다릅니다. 예, 그런 부분들 우리가 잘 고민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는 진짜 심각한 그런 이제 경우까지 우리가 그 뉴스에서 접하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동영상 한번 보실게요.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길가에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하다 못해 트럭을 몰고 돌진했습니다. 보다 못한 시민들이 직접 나선 후에야 난동은 끝이 났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길에서 전화하던 남성이 옆에 있던 여성에게 마구 발길질을 합니다. 벽으로 밀어붙여 주먹을 휘두르더니 도망가려는 여자의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내동댕이칩니다. 쓰러진 여성의 얼굴을 또다시 발로 차고 정신을 잃은 듯한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입이 완전히 다 피투성이었어요. 피하게 좀 하느라고 제 셔츠에 피가 좀 많이 묻었어요. 어제 새벽 서울 신당동에서 22살 송모 씨가 술에 취해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겁니다. 손 씨는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여성을 피신시키자 이번에는 트럭을 몰고 돌진했습니다.
만취한 남성은 트럭을 몰고 여자친구의 뒤를 쫓았습니다. 이렇게 좁은 골목을 막무가내로 지나면서 시민들이 황급히 대피했고 인도에 설치된 펜스도 완전히 훼손됐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시민들이 직접 나서 손 씨와 추격전까지 벌인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단 폭력 자체가 제가 나쁘다고 생각이 들고 아무도 안 도와주면 그 여자는 죽을 것 같아서. 당시 손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65%. 경찰 조사 결과 손 씨는 피해 여성과 1년 넘게 교제하면서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상시에 좀 이렇게 사이가 좀 안 좋았는 모양이에요. 평상시에 있던 그 감정이 술을 한 잔 먹다 보니까 폭발해서 그런 게 아니지. 피해자도 소환을 못했기 때문에. 경찰은 손 씨를 특수폭행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이 여성의 경우는 저 폭행으로 인해 가지고 이가 다섯 개나 부러지거나 빠지고 그런 이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신체적으로도. 근데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이것을 갖다 근절하려고 하는데도 사실은 그 이후에 관리 대책이 없다면은 굉장히 심각한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은 다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명까지 잃게 되는 그런 사태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택가에 산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숨지기 전에 여성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서울 논현동 주택가입니다. 33살 강모 씨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유유히 걸어갑니다. 헤어지자는 전 여자친구를 주먹과 발로 무참히 때리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히 자리를 떠난 겁니다. 남자가 도망가는 걸 제가 보고 이제 그쪽을 갔거든요. 여자분이 피도 많이 흘리고 있었고 강 씨에게 맞아 머리에 큰 상처를 입은 35살 이모 씨는 결국 나흘 만에 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주차장입니다. 당시 숨진 여성은 헤어져준다는 말에 남성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나왔습니다. 숨진 이 씨의 지인들은 전 남자친구인 강 씨의 폭언과 폭행이 여러 달 동안 계속됐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폭행을 많이 해서 그 여자가 갈비뼈도 부러진 적도 있었어요. 이 씨는 급기야 강 씨가 자신의 집에 몰래 들어가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강 씨가 이른바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며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남성이 폭행이 아닌 다른 사건으로 수배돼 있어 파출소로 데려가긴 했지만 벌금을 내자 풀어줬습니다. 흥분하지 않은 상태였었고 만나지 못할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했었고 하지만 강 씨는 파출소를 떠난 지 2시간 만에 이 씨를 불러내 무참히 폭행을 가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고 예측할 수 없던 일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퇴집함으로써 오히려 화를 더 부를 일이 있잖아. 그렇듯이 남들 말에 관계가. 하지만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동거인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가정폭력 범죄 특례법에 의거해서 긴급 임시조치라는 그런 조치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월에도 서울 가락동에서 남성이 헤어진 여성을 살해하는 등 최근 5년 동안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벌어진 살인이나 살인 미수는 467건에 달합니다. 그저 연인 사이의 일이라는 무관심 속에 또 한 명의 여성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이렇게 극단적으로는 목숨까지 잃게 되는 그런 상황도 지금 데이트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뭐 교수님 뭐 대학 내 그 폭력 문제를 갖다 이야기하면서 왜 데이트 폭력에 굉장히 지금 진짜 충격적인 것까지 말씀을 하시나요? 라고 의문을 갖다 가질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대학 내에서도 표면화 되지는 않았지만은 학과에 따라서 이런 데이트 폭력들이 폭력 문제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속해 있는 학과에서도 과거 벌써 한 5, 6년 전 일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그 피해를 갖다가 많이 받고 결국은 이제 신체적인 폭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퇴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사태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왜 그러냐면 연인 간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들이 알기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사회적인 그런 이제 문제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 내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갖다 우리가 좀 주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그 데이트 폭력의 문제는 외국에서는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고 있어요. 외국에서는 이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마련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클레어법이라고 하는 법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2009년에 자신의 전 남자친구에 의해서 살해당한 클레어라는 여성의 사건으로부터 이제 법 이름을 갖다가 그래서 클레어법으로 이렇게 이제 그 제정을 했다고 해요. 바로 이러한 이제 클레어법안 시행 첫 해 한 1,300명 정도가 이 법에 의해서 그래서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해결하고 해결한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에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도 여성 폭력 방지법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법이 있습니다. 1990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제 최초로 스토킹 금지법을 갖다 이제 만들고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법안들이 거의 모든 주가 이제 이런 유형의 법안을 갖다 이제 그 마련을 해서 가장 강력한 권한이 의무 체포 이런 것들을 갖다 통해서 피해자가 데이트 폭력으로부터 더 이상의 피해를 갖다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법안들이 이제 마련되어 있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경찰 명령을 갖다 통해 가지고요. 신체 공격이라든가 스토킹 또 폭력 위협 이런 것들을 갖다가 형사상 범죄로 그렇게 아예 규정을 하고 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체포를 하거나 또는 어떤 뭐랄까 그 분리를 시키거나 하는 그런 이제 권한을 갖다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작년 말에 그 표창원 의원이 국회 발의한 것뿐만이 아니라 벌써 2017년, 18년에도 발의가 됐었던 적이 있어요. 전부 통과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국회벽을 갖다 이제 넘지 못했는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해야 되고 사실은 그 굉장히 인식을 갖다가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처벌법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음 영상 한번 보실게요. 네, 최근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건수는 한 해 8천 건 이상이고 목숨을 잃는 피해자들도 40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가해자들을 격리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30대 여성 최모 씨는 지난 3월 사귀던 남성에게 헤어지지 못할 바에 죽겠다고 말했다가 의자로 머리를 가격당했습니다. 둘은 헤어졌지만 남성은 아직도 최 씨를 찾아옵니다. 사귀는 연인 또는 헤어진 연인 사이 등에서 발생한 이른바 데이트 폭력 건수는 3년 전부터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8천 건을 넘겼지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과 달리 관련 법이 없어 가해자를 격리 조치할 근거가 없습니다. 지난 국회 때 이런 내용을 담은 데이트 폭력 처벌 특례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가 끝나는 바람에 심의도 거치지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살해당하는 피해자만 한 해 평균 40명이 넘지만 중상이나 살인이 아닌 이상 입건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해자를 피해자에게서 분리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 데이트 폭력을 비롯한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 행위를 내일부터 100일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네. 우리 사회에 문제가 일어나면 이렇게 한시적으로 집중 단속이라든가 뭐 이런 정도에 지금 그치지 않아서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하루빨리 법안도 마련이 되고 또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루빨리 이제 시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데이트 폭력을 갖다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데이트 폭력을 당했을 때 대처법이에요. 첫 번째, 가해자에게 폭력 행위를 갖다 단호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범죄 행위라는 것, 그러한 인식을 갖다 이제 분명하게 심어줘야 돼요. 처음 폭력이 있을 때 재발 방지를 위한 단호한 태도들,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부모나 친구, 그리고 상담 전문가 등 조력자에게 이런 사실을 갖다가 창피한 게 아니라 분명하게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해결 방법을 갖다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병은 알리고 기쁨은 함께 하라고. 예. 이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인 피해니까는 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알려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피해자는 최대한 폭력 상황을 갖다 가능하면 도망을 가더라도 피해야 돼. 예,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학교나 직장, 길거리에서도 혼자 있는 거는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연인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폭력의 문제를 갖다가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가해자를 만날 일이 있어도 혼자 절대로 만날 이유가 없다는 거. 만나서는 또 안 되고요. 그리고 폭력의 속성을 가해자가 이해하도록 전문가의 도움이 예, 필요한 거고요. 집과 학교 또는 직장을 오가는 시간과 길을 갖다가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용서와 설득에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범죄 행위고 사실은 빨리 헤어지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래서 데이트 폭력을 당했을 때 대처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졌다면 다음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실제 경찰청 신고 전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네, 여기 그 유튜브 근처에 있는 모텔인데요. 사장면이에요. 사장면이요? 혹시 남자친구한테 맞았어요? 네. 짜장면 집이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말하시면 돼요. 모텔 이름이 뭐라고요? 여기 모텔? 네. 그게 부근에 있는 건가요? 네. 아, 502호예요. 502호 가세요. 똑똑똑 두드리면 문 열어주세요. 네. 짜장면 빨리 갖다 드린다고 하세요. 남자친구한테. 위급할 때 신고자의 위치를 먼저 말하세요. 112는 당신을 지킵니다. 112를 도와주세요. 네.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경찰의 도움을 갖다가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랑이라는 가면 속에 가려져 있는 그런 데이트 폭력,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영상 한번 보시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 할 텐데요. 보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데이트 폭력에 처해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한번 잘 보셨을 테니까요. 생각을 해보시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러한 상황에 있다면 도움을 청하십시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9주차 생명존중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